허리가 다섯 개의 뼈가 있는데 저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거기가 이제 여기가 되겠지. 그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요 부분이 제일 많이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고장도 가장 이 부분이 많이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이제 중요한 MRI를 찍은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이 요 부분이 신경 부분이에요. 신경. 신경 부분인데 요 부분은 조금 잘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도 있고 다리 쪽으로의 감각도 떨어지고 쥐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병원에서는 협착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증상을 협착증이라고 해요. 통증 원인은 바로 협착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치료로서 치료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그 입원 기간 동안에 아까 이 등 쪽 부분도 추가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검사도 한번 해보고요. 통증이 오래된 만큼 치료가 급한 상황.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치료와 함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운동도 병행을 했는데요. 엉덩이 강화 운동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그대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올리세요. 더. 고관절 조금 더. 그러다 다시 마시시고 흔들리지 않게 어머니 유지 잘 하시고. 허리 통증의 원인이었던 엉덩이 근육의 손실. 치료를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건 필수라네요. 마음 좀 편안합니까? 선생님이 그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여기까지 듣고 올라오셨는데 꼭 안 나서 주겠습니까?